방사선 노출이 큰 핸드폰 탑10. 방사선 노출이 큰 핸드폰 탑10. 요즘 우리는 핸드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세계 인구는 70억 명 중 핸드폰 사용자는 50억 명에 달한다.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조명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특히 무선 기술, 전자파로 인해 우리 몸에는 더 해롭다. 이 글에서는 핸드폰 방사선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한다. 핸드폰 사용으로 암이나 다른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선 기술 발전으로 핸드폰이라는 혁명적인 기계로 외려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 지금부터 핸드폰 사용이 어떻게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을 야기시키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핸드폰 사용과 암에 걸리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 것일까? 핸드폰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이유는 핸드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전화통화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길게 하게 되었다. 통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 또한 길어지는 것을 뜻하고 암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디랄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셀룰러, 텔레커뮤니케이션 앤드 인터넷 협회에서는 2010에는 핸드폰 사용자가 3억 3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2000년에는 1억 1천만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3배 큰 수치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핸드폰 사용자는 2010년 50억 명이었다. 우리 신체 세포는 핸드폰의 전파를 흡수하는데 이것은 건강에 정말 해롭다.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자도 괜찮을 걸까? 핸드폰 사용과 암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 국제암연구소는 2011년 핸드폰을 그룹 2바이트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내에 분류했다. 이것은 핸드폰 사용으로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여러 가지 핸드폰 사용으로 테스트를 했다. 그 연구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사실 전혀 놀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핸드폰 산업 종사자들은 지금 건강 상태가 정말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조지칼로 박사는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손상되고 암에 걸릴 위험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핸드폰 방사선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통, 고혈압, 알츠하이머, 암이굴도 읽어보자. 약 없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방사선 수치가 제일 높은 핸드폰은 미국에서는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SAR 수치는 1kg당 1.6와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선을 제일 많이 방출하는 핸드폰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모터롤러 DR5ID 맥서 1.554, 모터롤러 DR5ID 얼트러서 1.554, 모터롤러 MOT52SAR
1.5L 쿼틀 ONET 56CH 이벌버저 1.49 구어의 비트리어저 1.4 국카이어서러 HYDR 5외저저 1.48카이어서러 건어저 1.45카이어서러 HYDR 5주덤자 1.44N5KIAASHA503SAR 1.43 블랙베리 Z3 0SAR 1.41